4번 보겠습니다. 11월 17일 한미빌딩으로부터 영업부 사무실의 당을 본 임차료 300만원 부과세 별도에 대한 전자대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줬다. 아주 안 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별것도 없고 출발입니다. 자, 일단 이거 문제는 항상 아무리 바빠도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안 읽으니까 해석이 달라지게 되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답이 틀려지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돈 주는 거니까 매입입니다. 매입. 두 번째, 매입이든 매출이든 부가세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부가세 준나? 아, 부가세는 예, 이해가 됩니다. 왜? 여기 보니까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죠? 부가세 별도로 돼 있으니까 부가세 줬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뭐 불공사유인가? 꼭 따지세요. 불공사유인가? 이거 안 따지시면 실수가 생겨요. 지금은 임차료는 아니죠? 아니요. 그러면 뭐 받았노? 뭐 받았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매입이면서 뭐가 된다? 과세. 누구한테 샀어요? 돈 줬어요. 산미. 전자 맞죠? 전자 맞네요. 문제는 알수 없고. 자, 다음. 이거 뭔 내용이에요? 임차료 주는 내용. 자, 구체적으로 임차료 얼마? 3뿔뿔과 부가세 줬죠? 부가세 얼마? 3000뿔을 뭘로 줬어요? 안준 내용, 안준 내용. 돈안 줬잖아요. 자, 다음.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네요.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데 지금은 임차료는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계정과목 출발합니다. 임차료는 계정과목이 임차료. 임차료 얼마? 3뿔뿔. 부가세 줬죠? 부가세 대급금. 주는 거는 급자가 놉니다. 3000뿔. 자, 요거 미지급금으로 결정났죠? 미지급금 얼마? 3300뿔. 다음. 이렇게 팀 짜고. 자, 들어오고 나간 거 따지겠습니다. 임차료. 이거 알수 없어요. 부가세 대급금. 이 들어왔다 나갔다 안 됩니다. 미지급금 들어왔다 나갔다 안 돼요. 빗자로 끝나거나 익자로 끝나는 거 없네요.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레이 판요소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미지급금 좋네요.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습니다. 우리 회사 빚이 늘어나네요. 빚이 늘어나니까 부채 단위는 대변입니다. 미지급금이 어느 변에 와야 된다? 대변에 와야만 됩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하나 있네요.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산미. 그래쳐 적을 필요 없고. 구분은 3번, 4번. 공개는 3번. 자, 요거 5번 입력은 생략하겠습니다. 6번. 뭐, 크게 입력하는 게 없으니까. 6번. 6번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잘 틀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대표이사인 김사부가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G 전자마트에서 3D TV 440만원 부가세 별도네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야, 요거 오해하기 쉽네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생긴 게딱 440만원이니까 부가세 포함으로 착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별도란 말은 부가세가 얼마란 말입니까? 44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돈만 보고 아싸 400만원에 40만원에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 글자도 빼놓으셔서는 안 된다. 기억하십시오. 구입하고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사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 계정과목도 다 알려졌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어요. 돈 주는 거니까 뭐? 매입입니다. 첫 번째, 부가세 준나? 부가세 준나? 줬잖아요. 예. 자, 사면서 부가세 줬을 때는 뭐? 불공사유인가? 불공사유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자, 지금은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요거, 개인적 용도 구입 매입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놈은 뭐? 불공이 됩니다. 불공. 불공일 때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매입이면서 뭐? 불공입니다. 불공이 되고, 누구한테 샀나요? 전자마트. 전자마트. 그리고 전자 맞나요? 아닌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았죠? 그러니까 전자 맞습니다. 공개는 알수 없네요. 공개는 알수 없고. 자, 다음. 자, 여기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불공. 자, 불공이란 말 속에는 어떤 거? 부가세. 불공이란 말 속에는 부가세
계급금이라는 계정이 안 나온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가세 대급금은 어디에 들어가는데?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네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발. 이는 간단하게 무슨 말인가요? 뭐 3D TV 사고 돈 주는 내용인데 지금은 말은 읽어보니까 뭐 대표이사가 3D TV 샀어요. 3D TV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쓴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에서는 뭘로 처리해라 그랬습니까? 가직업금으로 처리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간단하게 가직업금 주는 내용이라면 돼요. 가직업금 주는 내용. 이 3D TV를 뭘로 처리해놨고, 가직업금으로 처리해놨고, 돼 있잖아요. 계정 과목도 다 주었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직업금. 얼마가 돼요? 440만 원에 44만 원 더해야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이 안 오니까. 그러면 484만 원입니다. 484만 원을 뭘로 줬어요? 수표로 준 내용.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자, 수표 나왔네요. 수표. 이거 교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당 남현. 이 수표는 누가 발행했을까요? 우리 회사가 발행했죠. 그러니까 당좌 예금으로 돼야 되겠네요. 자, 계정 과목 출발합니다. 가지급금은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얼마? 4840불. 그리고 수표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얼마? 4840불. 이렇게 되네요. 다음. 당좌예금 좋네요.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이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화목 없고, 붕괴는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엔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월 25일. 25일. 자, 유형. 매입이면서 불공이네요. 자, 매입이 여기 있고, 불공은 몇 번? 54번. 빨갛게 나왔네요. 나중에 선택해줘야 됩니다. 분명은 뭐? 뭐랄까 TV 할까요? TV. 수량량 적고 공급가액 얼마? 4400불. 부가세 얼마? 44만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불공이라고 해서 부가세 안준게 아니에요. 440만원에 부가세 44만원 줬는데 이거 공제 못 받는 게 불공입니다. 다음, 거래처는 어디가 됐어요? 전자마트. 다음, 전자 맞았죠? 1번. 붕괴는 붕괴하기 전에 자 1번 치니까 파란 막대기가 쫙 꺼졌네요. 이때 이거 선택하면 됩니다. 보니까 이거 아니고 2번이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 여기에 해당되네요. 확인. 이것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붕괴는 3번.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가지급금. 자 다음 여기 보세요. 가지급금에 이건 전자마트에 준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표이사니까 누구였습니까? 대표이사가 김사부네요. 김사 바꿔줘야 돼요. 김사 나와있죠. 김사부 바꿔주시고 그리고 대변 4번 당좌예금 102번 102 당좌예금 484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요거 그래치 안 바꿔주면 아마 틀린 거로 채점될 겁니다. 요거 바꿔주셔야 돼요. 왜? 가지급금은 누구한테 줬어요? 김사부한테 줬죠? 우리가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적는데, 이 가지급금은 김사부한테 줬고, 김사부가 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돼 있으면 등록 안 해도 됐는데, 등록돼 있는 거 보니까 등록해란 말이에요. 꼭좀 아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였는가 하면, 돈입니다, 돈. 이거. 이거 이때 많이 틀려주셨습니다. 440만원이니까 딱 생긴 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이거 계산을 400만원에 40만원으로 계산해서 많이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부가세 별도니까 440만원에 부가세 44만원입니다. 이걸 대충 보고, 요까지만 보고, 요거는 안 보는 거예요, 이걸. 요런 거 눈길을 안 주니까.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마 문제만 정확하게 보셨으면 틀리지 않았을 텐데, 문제를 정확하게 안 봐서 틀렸을 확률이 있다. 이래 되네요.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수정하는 문제죠. 한번 볼게요.
2월 10일 낡은 공장 건물 외장 부가세별 부가세 별도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놈은 뭐 매입 매출 전표가 틀렸을 확률이 많네요. 2월 10일 매입 매출 전표 2월 10일에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0210 뭐 있네요. 한번 볼까요? 뭐 도세 가면서 있네요. 자, 이렇게 됐네요. 대충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은 500만원에 50만원 줬고 페인트 칠했는가 봐요. 자, 차변의 건물, 부가세 대금, 당좌이금,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틀렸단 말이죠. 틀렸단 말입니다. 대충 보니까 건물에 페인트 칠하고 돈 줬네요. 돈 줬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페인트 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가 되어있네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 외벽을 새로 페인트 칠한 후 5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당산 페인트에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본공사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이 틀렸죠. 이 수익적 지출일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수선비죠, 수선비. 요놈은 틀렸습니다. 무엇이 틀렸다? 이게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된다? 수선비가 돼야 됩니다. 자, 요놈은 여기에 관련된 문제죠. 여기네요. 자본적 지출일 때는 해당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일 때는 뭐 수선비로 회계 처리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수익적 지출이라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가 됩니다. 수선비. 그리고 500번대가 되겠죠. 공장이었으니까 엔터. 나머지는 별 말이 없었죠. 다 맞네요. 따라서 이놈은 건물을 무엇으로 수선비로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수정하는 문제는 일반 점표보다 훨씬 쉬워요. 내용을 어느 정도 다 나왔고 틀린 것만 고쳐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4분의 1번은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4분의 2번. 7월 13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차량 취득세 현금으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 일단 부가세에 관련된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7월 13일이네요. 일단 그러면 일반 점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가세에 관련된 말이 없기 때문에 찍고 0713. 자, 요거 보니까 현금 나갔네요. 30만 원. 무엇으로? 세금과 공과로 나갔습니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차량 취득세 30만 원. 이 틀렸죠? 자, 취득세네요. 쎄쎄쎄. 쎄로 끝나면 싹다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로 위장한 생과 공과가 아니라 뭐? 사는 거 가견에 포함시켜야 된다. 자, 요 말이 되겠네요. 여기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자, 뭐뭐 새로 끝나면 다 세금과 공과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차량 취득세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차량 운반구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요거 바꿔주면 되네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이놈이 뭐?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차량 운반구 208번. 요것만 계정 과목만 바꿔주면 되네요. 나머지 돈 틀렸다 이런 말은 또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쉽네요. 이런 문제가 왜 전산에게 1급에 놓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쉽게 됩니다. 여러분으로서 4번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어요.